예, 안녕하세요. 비대면 진료가 전면 풀리면서 이제 앱도 활발하게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지난 주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나만의 닥터라는 앱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 받고 그리고 또 약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만의 닥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문연 병원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병원 찾기. 현재 문을 연 병원 있고요. 지역을 이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등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등포구. 현재 이 병원들이 문을 열고 있고요. 가까운 거리. 그리고 또 리뷰가 많은 순 등등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예. 누른 다음에 이제 예약하기를 누르고요. 여기서 비대면 진료 예약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를 누르십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아래 이제 비대면 진료 파란색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는데요. 많이 환자를 많이 본 은희석 의사, 이분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인지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위치도 나오고요. 병원 위치. 이제 진료 접수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진료 접수하기. 증상 불러오기, 직접 입력하기, 뭐 등등 있는데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료를 원하고요. 오늘 뭐 2시 20분에 비대면 진료 원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진료 방식, 전화, 화상, 얼굴을 보고 또는 전화로, 저는 전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증상을 이제 여기 써주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고요. 몸이 으슬거리고요. 목이 따갑고요. 등등등등.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지난 주말에 이제 통풍이 있는데, 약을 처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냈고요. 여러분은 이제 증세가 있는 거를 설명을 해서 써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면 여기 밑에 사진 있죠? 네,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면 뭐 여러분의 뭐그 아픈 부위 또는 얼굴이 뭐 빨개졌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먹던 약, 뭐 그런 등등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선생님이 보시고 이제 전화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하고 약을 처방을 내려주시면 그또 제가 직접 약국에 그 팩스 보내기가 있거든요. 이 앱에 다 있습니다. 이 앱에 팩스 보내기를 해서 약을 보내면 이제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요. 이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이 든 게, 이 지방에 있는 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배달까지 할수 있다면, 그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배달까지 된다면, 지방에서도 이렇게, 의사 상담을 하고 약도 받을 수 있고, 물론 긴급한 것은 병원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뭐 감기 걸렸다든가, 또뭐 약이 필요하다든가 등등,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앱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앱 중에 제가 나만의 닥터 이것을 한번 지난주에 해봤기 때문에 해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여러분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